이번에 팀에 새로 합류하게 된 히가시우치 나츠미라고 합니다. 일단 저의 일상이나 연습, 어떻게 연습하는지 그런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초코 크루아상? 초코 크루아상? 초코 크루아상이요? 네. 이건 촬영 같은 거는 많이 해보셨나요? 이렇게는 처음이에요. 네. 태까지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집에서 재택근무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일하고 마치고 그 저녁 6시, 7시쯤에 당구장 가서 3, 4시간 연습하고 그런 생활이었는데요. 이번에 팀리그 들어가게 돼서 좀 생활이 바꿨어요. 지금은 뭐 8시간 정도인가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말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네. 혹시 어떻게. 대학교가 외국어 대학교였어요. 일본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인데요. 한국어를 전공해가지고 약 5년 정도 네, 공부를 했어요. 초코를 좋아하시나요? 초코 좋아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네, 이동으로 이동. 응? 이동합시다. 제 지인이 여기서 플레이어 하고 있어서 자주 오게 돼서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일본에서 대회도 나가시고 우승 경력도 있으시다가 한국 일부를 이렇게 오게 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PBA가 시작했을 때가 2019년으로 이었는데요. 그때 당구를 그만둘까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 다니고 생활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직업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PBA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한번 도전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결심해서 왔습니다. 큐! 네. 이게 그 일단 하대는 아담 무사시인데요. 10년 전에 세계 선수권을 우승했을 때 부상? 부상이라고 할까? 예, 그때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이걸 쓰고 있는데요. 뭐. 형제는 다른 회사, 쿠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3대 전문 회사예요. 붕신? 바람의 신? 붕신. 제가 약간 큐에 익숙하는 게 약간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이것도 익숙한. 이게 아마 2년,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자주 뭐, 바꾸진 않은데. 어? 그냥... 안녕하세요. LPBA 박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일 친한 언니입니다. 우리가 처음 본 게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전 정도. 일본에서 여자 오픈 시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갔었는데 일본 선수들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남이 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쯤이랑 친해졌는데 네.
평소에도 이렇게 게임 하세요? 네. 열심히 치세요. 열심히 치세요. 실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게임이 준비되었습니다. 좋아하는 간식 초콜릿. 이게 진짜 맛있어요. 시합 하기 전에 한 조각 먹고 그리고 이상형은 착하고 그리고 솔직한 사람. 좀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편이라 그런 말도 잘 할 수 있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 제가 MBTI를 여쭤봤었는데 혹시 검사 해보셨나요? 아, 네, 했어요. 보여주겠어요? 잠깐만요. 같이 그 별명을 네.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추위 사람들은 지금 그 추미라고 부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예 네,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추미. 네네 추미. 골무배이 있으세요? 네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오바야시 노부아키 선수. 탕구를 시작했을 때는 그분 탕구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가까이에서 많이 본 분입니다. 탕구를 정말 즐기시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들어요. 봤을 때 당구가 재밌다 뭐 그런 감정을 많이 받게 돼요. 그때 기분은 혹시 어떠셨어요? 엄청 놀랐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웰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드래프트 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웰컴 to our team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소리 지르셨나요? 네, 네. 소리 질렀어요. 자신 있는 네, 거요? 자신 있는 건 단식일 것 같아요. 라이벌은 일단 모든 선수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하긴 하지만요. 일본의 히다오리의 선수 제가 탕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본의 챔피언이고 세계 챔피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목표 선수였어요. 히다 선수한테 이기고 싶다는 그런 감정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집에서 파스타 해주세요? 네, 가끔씩 해요. 저는 기본 대충 양도 대충 하고요. 베이컨도 넣고 그리고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신경 써서 만들어서 맛있어요. 약 20년 전에 한국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20년 사이에 거의 안 쓰고
이제 막 비비에 와서 한국 와서 다시 쓰게 되는 건데 잊어버린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초보급에서 앱을 쓰면서 단어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레벨마다 약 10개씩 있고 거의 다 아는데 가끔씩 한두 개씩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회화는 네. 이제 말씀하시는 데 네. 문제가 없으니까 네네네네 단어 이런 거를 좀 보는 맞아요. 잘 안 나오는 단어들 안 쓰는 단어들도 많아서 네. 아 많이 연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